자,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담고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2월은 29일로 수정하고 4월, 5월 정보도 네, 한 번에 추가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Months and days.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만들 거예요. 2를 만들 건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2월은 뭐다? 29일. 그다음에 4월은 뭐예요? 30일. 5월은 31일. 자, 이두 개를 더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얘랑 얘랑 더하면은 여기에는 1, 2, 3 있고 여기는 4, 5만 있으면은 합쳐지면 뭐가 된다? 1, 2, 3, 4, 5를 다 갖춘 애가 탄생하겠죠. 다시 한번. 자, 위에는 1, 2, 3. 밑에는 뭐예요? 4, 5. 얘 없다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새로운 녀석이 탄생하는데 걔는 요소를 5개 가지고 있겠죠.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런데 얘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겹치죠? 뭐가 충돌나죠? 이 2월이 충돌이 날거 아니에요. 여기도 2월이 있고, 여기도 2월이 있고. 해볼게요. 자, 업데이트가 뭐예요? 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네. 합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만들고서 바로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까지 있다. 그런데, 자, 제가 새로운 녀석을 만들고서, 네.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안에 데이터 몇개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가 원래도 세개 있었는데, 세 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총몇 개가 돼요? 여섯 개가 되죠? 근데 여기는 몇 개가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다?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여기에 무조건 추가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키가 겹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값만 교체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그럼 원래는 뭐였다? 2월이 28일이었죠. 근데 합치고 나니까 2월이 그냥 29일로 되는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 네. 4월, 5월도 추가됐고. 네. 이게 뭐라고요? 업데이트. 자, 주의하셔야 될건 여러분 그거예요. 이걸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얘가 알아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는 아예 바뀌지 않아요. 얘는 그냥 네, 데이터만 제공할 줄 뿐이고 변질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업데이트예요.